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2018년식 모닝 럭셔리 모델입니다. 논색깔이고요.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.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고, 이거 번호판이 그렇죠. 이거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6666. 안 외워도 돼. 6666. 네. 그냥 6666. 네. 은색이고요.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깨끗해요.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교환이 됐거든요. 근데 이분이 몰랐대요. 이 초보자라서 교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처에서 어차피 해주는 거니까 그냥 교환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환한 살짝 이렇게 된 건데 그냥 보험처에 해버렸답니다. 그래서 근데 뭐 차라리 판금하는 것보다 교환이 낫죠. 아싸리. 네. 무사고 차량입니다. 타이어도 이렇게 새 거고, 휠도 까짐 넣고. 키로수를 안 탔으니까. 네. 뒤에도. 뒤에도 새 거. 거의 새 거. 한 5만에 한번 갈잖아요? 그죠? 5만에 한번 갑니다. 수명이 한 5만 키로까지 네. 많이 타면 그 정도 되죠? 네. 뒤에도 이렇게 깨끗하고. 요런 뭐 생활의 흔적 살짝 있는 이 정도. 요거 외에는 지금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. 티도 안 나요, 이거. 여기도. 여기도 지금 약간 문콕이 있습니다. 예, 요거. 네. 이티. 굉장히 깨끗하네요, 차. 이쪽 타이어도. 자, 일단 외관에서는 큰 문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실내 한번 실내 보시죠. 실내. 18년 럭셔리라서 시트도 가죽 시트고 여기 내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. 내비가 없는 게 아쉬운데 요건 다 해놓는다고 했습니다. 이거 다. 예. 네, 이거 다 복원해놓을 거고요. 버튼 시동 럭셔리에서 버튼 시동 달려 있고 내비가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. 열선. 아이고 열선 여기 달려 있고요.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. 키로수가 23,472km입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좀 바뀌었네. 모닝이 이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해놨네요. 깨끗하게 프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아늑하게 탈 수 있고. 딱 뭐 이거 운전 초보자 운전 연습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참 가격도 저렴하니까. 이렇게 트렁크도 이렇게 소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2채널 블랙박스예요. 앞뒤 다 달려 있는 거고 지금 이 들리나요? 이 소리가 이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죠? 네. 휴발드 차량인데 굉장히 조용해요. 키 없어서. 이 차 2018년식 모닝 럭셔리를 제가 72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주시고요. 내비가 없지만 그래도 버튼 시동도 달렸고 열선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 키로수도 굉장히 짧고요. 빨리 문의 주셔가지고 구매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